Let's start the chapter 8 right away. First, yes in casual way. 응, 응. Or sometimes it sounds more like 응, 응. You can also say 어, 어. They mean yes in casual way. The casual way to say no is 아니, 아니. The polite ways to say yes are 네 and 예. And the polite way to say no is 아니요. For your information, sometimes these four can have different meanings. 오, oh, this is 땡구. 땡구야. 어? 설문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설문조사? 이거 다섯 사람한테 좀 물어봐줘. 질문이 뭔데? 질문 딱 세 개야. 락 좋아하세요? 블루스 좋아하세요? 그리고 재즈 좋아하세요? 응, 알았어. 고마워, 땡구야. 실례합니다. 네?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그럼 간단한 설문조사 좀 해도 될까요? 네. 락 좋아하세요? 네. 블루스 좋아하세요? 아니요. 재즈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땡구. 지금 안 바쁘세요? 어, 괜찮아. 안 바빠. 그럼 질문 3개만 할게요. 질문? 응? 락 좋아하세요? 어, 그냥 싫어하진 않아. 그럼 예라고 표시할게요. 응. 블루스 좋아하세요? 응. 재즈 좋아하세요? 응.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봐. 땡구. 오, 영칠아. 잘 됐다. 질문 좀 할게. 나한테는 바쁜지 안 물어봐? 너? 어. 안 바쁜 거 알아. 질문이 뭔데? 락 좋아해? 아니. 블루스 좋아해? 아니. 재즈 좋아해? 아니. 응. 질문 다 했어. 너는 장난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지? 아니. 그래도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 종이 어디 갔지? 아, 또 영칠이야. 지금까지 락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나요? 아시는 분은 답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